얘는 어떤 애야? 남자친구가 보는. 아니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. 너도 놀랬지. 왜 이렇게 애가 변했나? 이렇게 저기 우리말 그 푼수가 됐나? 우리말 그 푼수가 됐나? 푼수가 됐나? 선생님도 계셔서 그런가? 어 옛날에는 안 그래서 애절한 면이 있었구나. 아니 이 정도라고는 깜짝 놀랐어요. 나 제 달기는 왠지 얘는 아픔을 모르고 지났을 것 같아, 그래, 세월을. 무슨 소리야. 아, 그래? 아니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?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.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밖에서 제기차고 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버지가 퇴원하셔가지고 누워 계셨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따뜻한 물 한 컵만 떠달라고 아버지가. 물 한 컵만 떠달라고. 그래서 아빠 나 제기차고 놀아야 돼. 그때 그리고 나가서 나갔어요. 그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.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어요. 그래갖고 야, 그때 내가 아버지 물 한 컵 드렸으면은 오래 사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. 갑자기 왜 돌아가셨어요? 네. 아프셨죠. 어디 무슨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병이 있으셨군요. 지병이 어머니는 몇, 연세가 몇인데? 99세입니다. 99세입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결혼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거죠.